기대가 돼요, 이 공연. 보러 오실 거예요? 그럼요, 저 보러 가죠. 저 뭐 보러 가야죠. 녹음 해놓을까? 아, 근데 보고 나서 그 인사는 못 하고 이렇게 간 게 많아요. 아니요, 저희가 밖에서 인사를 다 해요. 공연 끝나면 진짜 바로 오셨네요? 나와서. 네, 저희 서 있어요. 그렇구나. 빼박이네 이거. 공연을 빠르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다락방 김동기는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클럽 라틴입니다. 클럽 라틴.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터 한번 볼까요? 노란색 배경에 영어로 클럽 라틴 돼 있고 네 명의 배우가 다 멋지게 서 있는 인물 포스터인데 인물로 밀어붙이는 어떤 공연이네요.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하나요? 장작 23일간인가? 24일, 25일 공연이 25일간 공연이구나. 100분. 화요일, 금요일 8시, 토요일, 일요일은 3시. CJ 아지트 대학로점입니다. 이야, 여기 라틴 아메리카로 떠난 세 남자야. 네 명? 네 명의 남자가 있다.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난 그 전에 클럽 베를린이라는 공연이 있었어. 뭐 베를린도 하고 라틴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쓴 것 같아. 해외 연극 시리즈. 이 플레이 위드 작품이에요. 플레이 위드라는 극단.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출연자를 만나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박선희 연출님 그리고 박동욱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플레이드에서 로드 시어터를 하고 있고요. 베를린을 얼마 전에 끝내고 이번에 클럽 라틴을 공연을 남겨두고 있는 배우 박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여행 연극을 주구장창 해오고 있는 연출하는 박선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여행 연극을 지금 몇 개째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인도, 터키, 히말라야, 남미, 그리고 베를린. 이 공연에 대해서 줄거리를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줄거리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네 명의 남자가 남미에 갔다 온 이야기를 각자 풀어내는 거라서 스탠드 코미디 형식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어쨌건 1인극식으로 콘서트 하는 것처럼 풀어내는 드라마예요. 그럼 대본이 없는 거예요? 있긴 있죠. 저희 공연 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디까지가 대본이야? 대본은 굉장히 애드립처럼 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 대사는 애드립처럼, 애드립은 대사처럼 치라. 아, 그렇죠. 우리 박동욱 배우님 맡은 역할은? 저는 트래블러 장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트러블과 트래블의 중간 트래블러 짱.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재미없죠? 아니에요. 재밌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스탠드 코미디 형식이라기 난 아직도 약간 낯설어요. 관객들도 서서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계속 나와서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해요. 저희 개인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작품과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네 명의 배우가 각기 다른 얘기를 해요. 한 명은 나는 락커가 되고 싶었다. 한 명은 난 남미를 친구 동생이랑 같이 오고 싶었다. 그리고 한 명은 나는 이혼을 했는데 이 여자한테 도장을 찍어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명이 넌데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은 못 쓰겠고 탱고나 추고 앉았다. 저는 약간 클럽 라틴 해가지고 클럽? 이태원 클럽 그런 데인가? 아, 저희가 베를린부터 클럽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죠. 베를린부터. 근데 이게 스탠드 코미디 클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런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외국에는 이제 술 마시면서 와인 마시면서 나와서 개인 이야기 하면서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봤죠. 맞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외국의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 아담 샌들러나 이런 사람들은 맞아. 그런 무대에서 짐 캐리도 그렇고 그런 거기를 통해서 그렇죠. 맞아. 네. 배우가 된 사람들도 있고. 네. 베를린 때부터 저희가 스탠드 코미디 형식으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상. 그 라틴을 간 거는 이 코로나 2016년. 16년이에요. 네. 네. 그때 간 게 기억이 나요? 영상으로 1.5테라 이상의 영상이 있어요. 그냥 여행을 하면서 뭐 전문 촬영사가 붙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지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우연히 발생되는 에피소드들과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럴 때마다 재밌으니까 영상을 찍어놔요. 그러면 왔을 때 이제 저희 편집해 주시는 영상이랑 조명하시는
네, 한홍근 감독님이 머리가 다 빠졌죠. 네. 기대가 돼요, 이 공연. 어, 재밌게 보고 싶어요. 보러 네. 오실 거예요? 그럼요, 저 보러 가죠. 보러 가야죠. 녹음 해놓을까? 아니 근데 보고 나서 그 저기 그 인사는 못 하고 이렇게 간 게 많아요. 아니요, 그냥. 저희가 밖에서 인사를 다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아, 그렇구나. 어, 진짜 오셨네요? 네, 저희 서 있어요. 어,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다 확인을 합니다. 빼박이네, 이거. 자, 팀 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 위드 2006년 창단인 거예요? 네. 와, 2006년? 난 왜, 와, 되게 오래됐네. 근데 간헐적 작업 단체여가지고요. 하루 공연하고 1년씩 뭐 이런 초반에는 이런 6개월에 한 번씩 뛰어다니면서 이제 10년까지 네, 그냥 멤버들이 학생이었어가지고 방학 때 만나고 방학 때 만나고 17년 차예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중간에 이제 연우를 만났던 2010년부터는 플레이드 단독으로는 작업을 안 하고 예,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를 맞이하여 이제 다시 단독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많은 그 여행에 대한 극을 많이 12년째. 네, 12년. 아. 이게 여행 연극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근데 2008년에 저한테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조카랑 마누라를 데리고 태국을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카를 보러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팀의 얘 말고 석호가 이제 또 방학이면 항상 왔거든요. 그래서 누나 이번 방학엔 뭐 해? 그런데 나 태국 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야? 너 말고 누가 더 있어? 그러니까 맨날 졸은 애는 석호였거든요. 그래서 난 태국 갈 거니까 따라오면 할게.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네 명이 따라왔어요. 영상은 대충 찍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영상 찍어 와서 공연을 해봤죠. 프렌즈 페스티벌에서. 그리고는 공연을 망했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내용이 있냐? 있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심지어 마지막이 이제 엔딩 대사가 안 나와서 대사를 없애버렸더니 배우가 저한테 쓰는 편지를 읽었어요. 우리는 서로 엄청 울고 관객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스토리? 왜 울어? 저 배우는 여기서 왜 갑자기 우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상한 공연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여행이 보였던 거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딱 2010년 1월에 저는 학교로 간두고 난 인도로 떠날게. 누가 따라올 수 있니? 석호가 동욱이 형 데리고 내가 갈게. 그래서 얘는 쫓아왔죠. 이 극단의 색깔이 뚜렷하네요. 그냥 여행 극단이네. 여행 극단. 어쨌건 여행 연극은 제가 이때까지 작업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배우들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여행도 뭐 꼭 이 작업이 좋아서라기보단 여행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터키 갈 거야? 그럼 갈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여행 때문에 우리가 오래 올 수 있지 않았나? 약간 아, 좀 단발성의 그쵸. 느낌이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도 좀 구석구석 가서 울릉도 클럽도 하고 클럽으로 네, 그럴 수 있어요. 클럽 울릉도 클럽 의성 마음에 가는 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배고파서 그런가? 아, 힘이 다 터지네. 작품의 명대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게 다 명대사들입니다. 장면을 하나 해달라는 거죠? 장면 하나만 딱 뭐 그 네가 하기로 했잖아. 공연 중간에 저희가 남미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공연으로. 거기 수녀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근데 그 동화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많이 해요? 아니야, 앞뒤로 해야 돼. 그러면 저희 감독님한테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또 여기서 또. 아, 알마델 라틴. 라틴의 영혼이란 뜻이에요. 감독님, 부처 핸섭!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트래블러 장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트래블러 짱. 선교가 아닌 이상, 코이카가 아닌 이상 여행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누가 남미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 눈물이 구덩이를 가득 채우고 넘치고 넘쳐 바다가 되었다. 이것이 바다의 기원이다. 바다는 사랑으로 태어났다. 아! 좀 길긴 하죠. 공연 안 보러 가도 되죠? 다음 같은데. 요게 이제 저희가 남미에서 봉사활동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했던 동화. 아, 난 그 재밌네. 마지막에 그 바다의 기원이라는 게, 와. 얘가 쓴 동화예요. 우와! 주워두는 게 많아. 어디서 이렇게 주워두는 게 많아.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내보내? 작품에 대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젊은 시절의 초상이다. 그러고 앞에는 반짝이는 젊은 시절의 초상이다.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호상? 알아 들으셨죠?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라티는 남미 여행 싸게 가고 싶은 분들 공연장으로 오십시오. 한마디를 대는데도 네. 클럽 라틴은 남미로 가는 비행기표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역시 선배님. 어 좋아요. 이 정도만 들어도 클럽 라틴 보고 싶겠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배우님 그리고 연출님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런 게 저희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찍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것도 한 구독자 한 100만 원쯤 그렇고 50만 정도까지 가서 네, 좀 다양한 공연 문화들이 소개되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비 오는 날에 좀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안이 되게 따뜻하네요. 연극 이야기를 같이 에어컨 꺼서 감사해요. 그 연극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덕분에 힘받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등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컬처버스 제작이고요. 대학로 소극장 알가해에서 합니다. 연출 하수민입니다. 짬뽕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극단산 제작이고요. 아트원 시어터에서 3관. 연출 윤정환입니다. 아일랜드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프로젝트 아일랜드 제작이고요.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서지혜. 잔인하게 부드럽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극단 코끼리 만보 제작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손원정입니다. 달수랑 정직이랑 바다아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극단 몽상공장 제작이고요. 대학로 선덕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번영호입니다.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5회 페미니즘 연극제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프로젝트 극악무도 제작이고요. 대학로 나온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정혜정입니다. 노랑의 부색은 검정이다. 제5회 페미니즘 연극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극단 임시극장 제작이고요. 대학로 나온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최현비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